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의 정석 1권의 마지막이죠. A-32번 에뛰드 마지막 강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웠던 한 페이지 정도 분량에서 두 페이지 정도 하는 멜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종합적인 리듬, 배운 운지만 가지고 악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연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부점만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부점이 나오고요. 3연음이 턱 나와버립니다. 부점과 그 다음에 8번음표 리듬과 3연음이 확실하게 구분돼서 들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만 신경 써주셔서 연습해주시고 텅깅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 같은 경우도 볼게요. 3연음 부점이 붙어서 나옵니다. 빰빰 디다다 디라 빰. 요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요거 못 살리면 의미가 없어요. 요거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네 번째 줄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줄 가볼게요. 여기서는요, 쉼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음표 리듬 따라란 띠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개명창으로 연습하시고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줄로 가볼게요.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텅깅! 텅깅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텅깅 정확하게 지켜서 해주시고요. 박자 정확하게 보시고 해주시면 돼요. 다음 줄 가볼게요. 파미레 두아피 솔파 레 도도시 도레미레.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파미레 레미파 요거 느낌만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여기서는 약간 싱코페이션 리듬이 나와요. 미, 미파, 솔, 솔, 두 개, 라, 솔, 파, 미. 요거 못 지키면 안 돼요. 요거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어렵잖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파, 미, 레, 미만 확실하게 들려주면 됩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못 지켜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악보가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는요,
리듬을 모를 수도 있어요. 리듬을 모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16분음표에 16분음표 쉼표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리듬을 알려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도 다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독, 도레, 도레, 미, 레, 미, 미, 파, 솔이에요. 독, 도레, 도레, 미, 독, 도레, 도레, 미, 레, 미, 미, 파, 솔. 미, 미, 파, 솔.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독, 도레, 도레, 미, 레, 미, 미, 파, 솔. 라, 솔, 파, 미, 파, 미, 레, 미, 레, 도레, 미. 이것을 완벽하게 입으로 되고 나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여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솔라시도시도 레솔라시도솔 파솔라시도레미 파솔라시도레미 파미레미 파미레미 파 미레미가 파 미레미 뭐 이렇게 급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파 미레미 파 미레미 조금 짧게 파 미레미 요것만 정확하게 요걸 해줬는가 손가락 틀리지 않고 해줬는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여기도 하 따라디라디라 파미레도 레솔솔도 솔라시도레도레도 시도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 하하하하하 파미레도 레솔솔도 따라디라디다디라다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템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템포 정도만 되면 엄청 잘하시는 거고요. 훨씬 더 느리게 해주시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 줄 넘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앞에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생각하셔야 될 게 시시 따가다 미래도 시시레파소 여기 리듬만 정확하게 살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줄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3연음과 붙점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레벨의 마지막까지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32번, 31번 A레벨을 내가 통과하고 싶다면 A31과 32번을요. 연습을 하셔서 저같이 이렇게 뭐 카메라 말고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얘를 연주하시는 거를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그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잘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험을 응시한다 했을 경우에 31번, 32번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템포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연주를 해주신 거를 저한테 카카오톡이나 또는 뭐 밴드나 이런 데다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31번, 32번 해가지고 점수가 80점 이상이 통과가 되시면 B레벨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완벽하게 연습을 하셔서 아 내가 조금 계속 어렵다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에서 연습하시고 이 수업을 마무리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B레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A레벨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